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늘 새로운 아이폰 구입하면 하는 영상이죠. 초기 불량 검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구입하자마자 특이한 흔적은 없는지, 이물질이라든지 뭔가 찍힌 흔적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코스메틱 이슈라고 하는데, 소비자의 불편에 의거해서 아 이거 엄청 찍혀있다, 엄청 까져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구입하시고 통상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확인을 해가지고 내 폰에 문제가 있다, 컴플레인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측면 부분, 티타늄 부분에 찍히는 건 없는지, 후면에 유리에 스크래치나 이런 건 없는지, 카메라 테두리에도 찍히거나 문제는 없는지, 외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확인해야 될 거는 물리 버튼들인데요. 아이폰 15 프로,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버튼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제조 공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볼륨 상하단 버튼도 여러 번 눌러보면서 작동이 잘 되는지 살펴봐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물리 버튼이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홀더 버튼도 위아래를 눌러주세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요 끝으로 눌러도 잘 눌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기존에 들어있는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이 사라지고 C타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C타입 케이블 요게 잘 작동이 되는지 어댑터에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요 케이블도 은근히 불량이 잘 납니다. 요 케이블의 보증기간은 아이폰의 보증기간과 같이 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사자마자 불량이면 기분 나쁘니까 요거 사용하셔가지고 요 USB-C 포트 연결해서 연결 충전이 잘 되는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안쪽에 이물질이 있으면 리퍼를 해주고는 순리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구입을 하셨을 때 카메라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데 다른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빛을 비춰주면은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카메라 렌즈 이 부분도 사파이어로 돼 있어서 여기 스크래치 나겠어 하는데, 전 실제로 구입하자마자 여기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 부분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 앱을 작동시켜서 렌즈가 이렇게 줌 배율 바꿔가면서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카메라 센서 문제거나 오류가 있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면부 카메라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좋겠죠. 다음은 디스플레이 테스트입니다. 구글이나 뭐 유튜브에서 아이폰 불량화소 테스트 이런 거를 검색을 해주시면은 다양한 분들이 이런 영상을 올려놨어요. 사실 어떤 걸로 체크를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영상을 크게 한 다음에 최대한 확대를 시켜줍니다. 화면에 꽉 차잖아요. 이 상태에서 빨간색, 뭐 흰색, 파란색, 노란색 넘어갈 때 데드 픽셀이라고 해서 검은색 점이 있는지, 혹은 색이 균일하게 안 나오는 부분은 없는지, 뭐 이쪽 부분은 되게 뭐 밝고 이쪽은 어둡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불량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추후에 교체받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을 이렇게 틀어보시면서 테스트해보면 제일 좋아요. 아이폰은 디스플레이 통짜 부품이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셋이 테두리에 올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를 테이프, 방수 테이프로 막아놓은 건데, 이렇게 모서리를 보시면서 여기 너무 심하게 들떴는데 싶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들떠 있으면 그 안으로 물이나 습기 같은 게 너무 쉽게 들어가서 쉽게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측면 부분, 메탈 부분,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부분에 잘 결합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불량 확인하면서 물리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스피커랑 마이크 테스트를 해볼게요.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좋아하는 영상 하나를 트시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이 전체 다가 스피커가 아니라 이쪽 부분만 스피커고, 그리고 상단 부분 여기 수화부 부분이 스피커예요. 그래서 손으로 건드려 보면은 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양쪽을 막아가면서 테스트를 해주시면 스피커 테스트는 완료가 되고요. 마이크는 가장 쉬운 게 통화를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통화를 해보면 여기가 마이크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마이크니까 여기에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 하나 더 마이크가 한 개 더 있어요. 카메라 부분에 여기 마이크가 한 개 더 보조 마이크가 있습니다. 쉽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영상 촬영하면서 내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마이크 다 잘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선 충전과 맥세이프 체크하는 것도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무선 충전기에 핸드폰을 올려놨을 때 잘 충전이 되는지, 혹은 맥세이프 충전기를 갖다 붙였을 때 충전이 잘 되는지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폰에 GPS 문제도 발생 하더라고요. 그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네이버 지도라든지 카카오 지도 맵 같은 거를 켜가지고 내 위치가 오차 범위 안에서 GPS가 잘 잡는지 안 잡는지 이렇게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체크를 하면 사실 새로운 내 아이폰을 사용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요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구입을 했던, 쿠팡에 구입하셨던, 통신사로 구입을 했던, 어디서 구입을 하셨던 간에 일단은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로 가서 불량을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리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 증상이 이렇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폰이나 뭐 친구 핸드폰, 뭐 가족 핸드폰으로 일단 증상을 찍어 놓으시고요.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상태면 제일 좋고요. 구입하자마자 최대한 48시간, 주말은 제외하고 2-3일 내에 문제를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새 제품으로, 양품으로 교환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구입했을 아이폰에 제발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초기 불량 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경험했던 거, 해결했던 것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Let's go, Riki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잉. 요즘은 그래도 확실히 불량이 줄었어요. 예전에 디스플레이를 열었는데 세 개가 디스플레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체를 했던 썰도 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불량 검수, QC라고 하죠? 퀄리티 체크하는 게 많이 좋아져가지고.